네, 승용차 휘발유 셀프 주유하는 과정을 한번 초보들을 위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유구를 열고요. 네, 여기 마개를 여신 후에 이렇게 얼려 그리고 여기서 시작을 정전기 방지 캐리에 손을 댔. 확인하시고, 주유장 엔진을 정지해 주시고 주유할 유종을 선택하십시오. 주유하실 금액을 선택해 주시고 휘발유를 선택하셨습니다. 유종을 확인하시고 휘발유,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신용카드를 그림과 같이 넣어 주십시오. 그다음에 여기 마개를 여신 후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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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개를 여신 후에 이
뽑지 마세요. 자동차의 연료줄 입구 열고 예. 노란색 노즐을 들어 차량의 주입구에 꽂고 레버를 당겨주십시오. 레벨을 당기시고 이렇게 걸어놓으시면 들어와도 됩니다. 그대로 다 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셀프 주유를 하기 때문에 이때 초보 되시는 분들은 약간 당황해 할 수 있는데 쉽습니다. 이렇게 기계에서 안내 음성이 나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주유를 다 이제 할 때쯤 되면 간혹 여기 이렇게 줄이 밑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나 저 밑으로 기름이 좀 남아 있나 싶어서 이거를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예,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기름이 여기서 센서로 다 마감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기름이 굳이 이렇게 들었다고 해서 여기에 흘러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유가 맞추면 네,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주유를 할 때는 온도가 낮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온도가 높으면 부피량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얇지가 좀 작죠. 제일 온도가 낮은 시간인 저녁이나 새벽에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뚜루룩 소리가 날 때까지 잠그시고요. 카드가 아직 회수되지 네,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도 처음에 이 카드를 회수를 안 한 적이 있는데 반드시 카드를 회수해 주시고 혹시라도 안 하신 분들은 주유소에 빨리 연락을 하셔가지고 주유소에 방문하셔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저도 지난번에 국도 같은 데는 괜찮은데 이렇게 고속도로는 예, 이렇게 유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다음날 와서 카드를 회수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유를 마치시면 됩니다.